근데 여기 찹쌀떡같이 생긴 분은 누구야? 찹쌀떡이라니.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수민 씨. 아, 안녕하세요. 윤수민입니다. 네. 결혼? 이 여자하고? 그렇게 됐어. 직업이 뭐예요? 백수? 아, 의사, 의사. 의사?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비뇨기과? 그 뭐야, 남자들 거시, 아니, 거기, 응? 아, 그건 편견이고요. 그쪽 분야도 다르지만 여성 환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누나, 그만해, 그만. 너 정말 진심이야? 진심으로 결혼하려는 거야? 형님, 저 형식 씨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너 그동안 애들만 바라보고 살더니 겨우 이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할줄 모르게 생긴 맑은 찹쌀떡 같은 애로 괜찮은 거야? 잠깐만 누나,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똑똑해 보이지도 않는다. 그래서 결혼은 얼마나 진행된 거야? 얼마나라니? 얼마 전에 저기 아버님하고 어머님 찾아가서 인사드렸어. 인사? 그래서 어땠는데? 아니 뭐 대환영이죠. 저희 부모님도 엄청 기뻐하셨어요. 그래. 저기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해 주셨는데. 그래? 우리랑 나라 얘기는 했고? 당연하지. 응?